이 녹음 파일을 짜깁기해서 녹취록을 만들었을 뿐이지 한동훈 검사장과 통한 것이 아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그 녹음 파일에 뭐 A나 B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안돼 있고 한동훈이라고 안써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이전에 뭐 제보자 X와 이동재 기자가 통한 내용, 그리고 채널A 진상 보고서, 그리고 그간 이제 보도가 되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했다라고 저희는 그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김태형 기자가 검언유착 이동재가 녹취록 인물이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겁니까? 되게 황당한 거예요. 그 재판에서 저희가 이제 이 재판을 계속 그 팔로우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오늘 나온 내용은 그 녹음 파일이,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변호사나 사람들이랑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이 녹음 파일을 짜깁기해서 녹취록을 만들었을 뿐이지 한동훈 검사장과 통한 것이 아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그 녹음 파일에 뭐 A나 B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안돼 있고 한동훈이라고 안써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이전에 뭐 제보자 X와 이동재 기자가 통한 내용, 그리고 채널A 진상 보고서, 그리고 그간 이제 보도가 되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했다라고 저희는 그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채널A 진상 보고서만 봐도 네. 한동훈이라는 거를 능히 알수 있고, 한동훈의 그 별명으로 쓰는 게 나오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것들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. 예전에 검찰에서 말했던 거를 법원 가서 말했, 한명수 전 총리 사건에서 한만호 네. 씨가 검찰에서 말한 것은 뭐 아니다라고 해서 뭐 법원에 가서 말을 하니까 말을 바꿔도 우리가 유리한 대로 결론만 내면 된다.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사실관계가 드러났는데 이거를 말을 지금 와서 바꿔도 될까요? 보통 사람은 못 그러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 말은 전부 믿을 수 없다라고 신빙성을 좀 배척하기 때문에 네. 절대 말을 바꾸는 걸 일반인들이 할수 없어요. 그런데 검찰 백을 믿고 지금 이동재는 누구를 믿고 있냐? 오로지 한동훈을 믿고 있어요. 믿고 있고 한동훈을 지키면 자기는 산다. 한동훈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는 죽는다. 이 생각 하나로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말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. 근데 이제 그 맞는데 네. 그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자기 혼자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뀐다? 이건 말이 안 되고 이동재 변호사가 예, 지진우 변호사? 뭐 네, 동부지검장이었죠. 한모가 이렇게 뒤에서 뭔가 압박을 넣겠죠. 또는 한동훈 직접 했다기보다 하지 않더라도 주변 인물들이 그렇죠. 예, 이렇게 잘 생각해봐. 너 누구랑 같이 가야 되겠어? 한동훈을 지켜야지. 뭐 이런 식으로. 맞습니다.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께서 이제 대권 후보로 출마하셨으니까 이제 한동훈도 조만간 나갈 거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을 확실하게 빼줘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재판부가 이번에 바뀌었어요. 그 법관 인사 때문에. 재판부 그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재판부가 바뀌면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퇴색이 돼요. 그냥 딱 최근에 주장한 것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재판부도 조금 기류가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조금 더이 사람이 했을 거다라고 이제 심정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안한것 같은데 검찰이 조금 무리하게 한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녹음 파일에 혹은 녹취록에 정확하게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냐? 그렇지 않으면 공소장을 변경해라.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면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라도 그 의견서를 내라라고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근데 이런 지금 부분이. 한동훈을 빼주기 위해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완전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, 게다가 또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 휴대폰 압수수색 하러 갔을 당시에 그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, 그쵸. 한동훈은 멀쩡하게 있고, 그 독직폭행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그 영상까지 그 재생이 됐어요. 근데 네. 웃긴 건그 영상과 영상 그 안에 이제 빈 공간이 있어요. 네. 한동훈 검사장이랑 그리고 정진웅 그 당시 부장검사랑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없어요. 왜 없냐? 한동훈 검사가 뭐 하는 거야? 하고 찍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.
그러면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한 영상인데 찍지 말라고 했다는 거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냐라는 의심과 함께 이 그날 나왔던 증인으로 나왔던 수사관들이 전부 다 그 장면을 못 봤다고 했어요. 네.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네. 몸싸움 없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. 아 진짜 한동훈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굉장히 깊이 관여한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는 거를 본다면 너무나 허탈할 것 같아요. 이거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